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올한 날입니다. 왜 요즘에 마스크를 자주 착용을 하고 다니면서 구취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양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도 입안이 텁텁하고 입에서 냄새가 나시는 분들도 있고 잇몸에 치석이 자꾸 쌓이거나 치아가 자꾸 썩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께서 관리템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제품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바로 이온플러스 투비짱 불소치약 제품이에요. 우선 이온플러스 브랜드는 광물 및 해수추출 미네랄을 원료로 하는 제품들을 개발을 하는데 이 미네랄 이온화 기술을 치약 제조에 접목을 시켜서 기능성 성분의 흡수력은 높여주고 범랑질 손상 회복과 치아 우식 증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치약들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요 투비짱 불소치약에는 불소가 무려 1450ppm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일반 치약의 불소 함량이 150ppm 정도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거의 10배나 가까운 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불소는 FDA가 인정하는 유일한 충치 예방 성분으로 육류나 해산물, 채소, 과일이나 음료 같은 음식물에도 불소가 섭취가 될 만큼 자연계에 어디에나 존재를 하는 유산균 억제에 가장 강력한 성분이라고 해요. 이 불소 같은 경우에는 구강 박테리아의 대사율을 감소를 시켜서 치아 표면의 산화를 방지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 투비짱 치약은 이런 고농도의 불소와 이온화된 미네랄의 탈 방지 및 재강화 효과, 구강 세균 억제 및 산화 방지를 통해서 뛰어난 치석 생성 억제 효과, 그리고 양치 후에는 치아가 매끈해지고 상쾌함이 오래가고 입냄새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 천연 계면 활성제인 코코일 글루타민산 나트륨, 할랄 인증 원료인 농축 글리세린과 디소르비톨의 프랑스의 세계 최고의 유기농 인증 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원료를 인정을 받은 마트리카리아 X, 세이지 X, 알로에 X, 유칼립투스 추출물까지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이 요게 또 색소나 인공향, 파라벤, 트리클로산, 벤젠, CMIT, MIT, 동물성 원료, 알코올, 사카린, 화학 계면 활성제가 함유가 되어 있지 않아서 더더욱이나 안심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치약 제품이에요. 그럼 저도 요 제품 바로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양치 전으로는 맹물로 입안을 충분하게 헹궈 주셔야 해요. 그런 다음 칫솔모 개수가 40개 이상인 부드러운 이중 미세모와 타원형 헤드를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보통 치약은 많이 짜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투비짱 치약은 매우 고운 입자를 사용을 해서 흡수력이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딱 완두콩 크기만큼만 짜서 쓰면 된다고 해요. 양치를 하시면서 거품이 많이 안 난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거품이 많이 나도록 짜서 쓰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짜서 쓰시면 안 된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세요. 힘을 너무 꽉 주고 닦지 마시고 손목의 스냅과 칫솔모의 탄력만 사용하셔서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밑에서 위로, 어금니에 씹는 면과 혓바닥은 가로로 왕복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과 함께 칫솔까지 깨끗하게 닦아내어 주시면 깨끗한 치아, 입냄새 관리 끝이에요.
네, 여러분들께 이온플러스 투비짱 불소치약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이온플러스 투비짱 불소치약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